관절 쪽으로 조심조심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뽕 뚫은 다음에 이런 기다란 꼬치가 있는데요. 이 꼬치를 쏙 사이에다 끼워서 빼낸 다음에 적당한 크기, 요 앞뒤로 요만큼씩 나올 수 있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접착제를 붙여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조심조심 손에 묻지 않게. 자, 이렇게 잘 붙여서 말려둔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 병아리를 만들었었죠? 병아리의 양쪽 날개 부분 아랫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자, 구멍은 이렇게 구멍을 손쉽게 뚫을 수 있는 펀치로 뽕. 또 반대쪽에도 뽕 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자, 그럼 아까 완성한 이 꼬치를 이 구멍 사이에다 끼워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쪽을 쏙 넣은 다음에 살짝 접어주게 되면은 쏙 집어넣어서 구멍에다가 끼워주면은 보세요. 이렇게 이 안에서 구멍에 걸려서 장난감통이 꼬치에 끼워진 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럼 이 큰 통은 누구 걸까요? 바로 엄마 아빠 거지요. 걸게요. 자, 그럼 망고 바퀴도 잘 만들 수 있겠지? 네. 돈은 크게 뜨고 잘 받았죠. 걸게요. 자, 친구들, 이건 삐약이 동생이에요. 뭘까요? 계란이요. 그래요. 자, 이 안에 열어보면은 삐약삐약 작은 아기 병아리가 들어있어요. 자, 이런 작은 장난감 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가족이 모두 모였으니까 엄마 아빠 나들이 가요. 삐약삐약. 그래 그래, 둘둘이 함께 가자. 꼭게요. 이야, 끈까지 이어서 주다니. 역시 망고는 만두기 대장. 그래, 그럼 병아리하고 계란도 익자. 자, 송곳으로 병아리 앞뒤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고요. 뽕 뚫어주고 뒤에도 뽕 자 뚫어주고요. 자, 이렇게 끈을 이어주세요. 끈을 쏙 빼주고 매듭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그리고 뒷부분도 구멍을 넓혀준 다음에 끈을 쏙 빼서 단단하게 묶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계란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다 넣은 다음에 끈을 안에다가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주면은 매듭을 짓지 않아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우와. 자, 그럼 삐약삐약 나들이 가요. 우와! 맞아 맞아 신나게!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우후! 나들이 하니까 기분 최고예요.